어서와요. 저희 안녕 집에 왔죠요. 안 나와. 안 나온다냐. 여기를 되게 좋아해. 병원 갈 때 들어가는 건데 여기를 되게 좋아요. 증시도 끝났는데. 이따가 또 풍자 생일상 여러분들도 축하합시다. 캣타워가 도착했어요 여러분. 마침 명절 전에 도착해서 다행인데 여기가 겁나 무겁네. 지금 집안 정리 보시면 저쪽에 소파 이렇게 안에 있잖아요. 저쪽 키타워 자리 만들었어요. 네. 소파도 가운데. 자 이제 여기서 까야지 다. 왜? 이거 좋겠다. 우와. 스케치 못했으니까 언제서야 하네 여러분. 나 안에 들어가서 스케치기를 따로 안 갖고 와서 할 수 없어서 발톱 정리할 데가 없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네. 발톱 정리해. 바다의 촛불을 왼쪽 방향으로 쓰는 거야. 저게 왜 그러냐? 이게 끼워질 거거든요. 이거가 이게 기구를 시켜야 되는데 짧은 게 됐어. 이게 이렇게 돼. 컴퓨터 자리였잖아요. 싹 다 뒤집어 치우고 다시 한다고 진짜 힘들어. 진짜 하루 종일 걸렸어요. 원래 컴퓨터 자리였잖아요. 지금 풍자 캣타워 자리가 어제 뒤집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사 수준. 그리고 이렇게 됐죠. 소파도 지금 일자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개판이었어. 이거 혼자 한다 죽는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소파까지 돌려놓고 이게 방송 장비 싹 다 빼내가지고 이거 한다고 하루 종일 걸렸어. 하루 종일. 매달려서 올라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 뒤로에서 매달려서 올라갔어. 자 올라가봐. 저기 해먹 올라가봐. 해먹 풍자 보여드릴게요. 와 매달려서 올라갔어요. 뒤쪽으로 해서 풍자 위로 올라가봐. 우즈벌이랑 해먹에 땅콩 바지 거 입고 바로 되자마자 바로 등반해버렸어. 자 올라가봐. 언니 오빠 보고 싶대. 자 풍자 여우 매달려서 올라가는데? 여기 있어 풍자. 차도 어딨다냐? 아직 좀 낯선가. 이리 와 여기 풍자. 여기 풍자 여기 풍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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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가 매달리는 거 좋아해. 여기 여기 여기
매달리지 말고 머리를 써서 올라가 봐, 풍자야. 계단이 있잖아. 저거 해먹 밟고 올라가면 되지. 저거 해먹 밟았어요, 첫 스타트. 해먹 느낌 어때? 오, 올라갔어. 올라갔어. 자, 여기. 훈련시키고 있어, 적응 훈련. 자, 풍자. 아직 입에 있잖아. 자, 풍자. 우주볼 좀 났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뭐다냐? 신기하다냐? 투명하니까 약간 좀 겁나나 봐. 어, 이제 발 닿았어요. 어, 발 닿았어. 궁뎅이로 밀어 넣어봐. 살짝 들어가게끔 해줘. 어. 옳지, 들어간다. 옳지, 어이구, 어이구, 잘 들어갔다. 아, 잘 들어갔다. 좋아? 아, 이뻐라. 어, 이제 자리 잡았네. 아, 진짜 마음에 들어? 어때, 생일 선물? 근사하지? 엄마, 아빠 큰 맘 먹고 진짜 사준 거다. 아, 얘가 내려오는 걸 지금 잘 모르나 보다. 알려줘야 되겠다, 내려오는 거를. 그래, 어이구, 잘 내려오네. 옳지. 이거. 어이구, 슬래시도 잘 타네. 슬래시 잘 타네. 아니, 먹는 거 아닌데? 어, 먹는 거 아닌데? 장난치는 거야? 올라가지. 아유, 야, 순식간에 올라간다. 야, 긴 거였으면 그냥 도저했겠다. 긴 거였으면. 순식간에 올라가네. 야, 이제 매달려서 간다. 야, 머리 쓰는데? 바로 올라가게. 자, 풍자 케이크 좀 만들까? 별거 없어요. 수룩이랑 고기만 덮으면 될 것 같아요. 풍자 케이크 만들. 풍자, 한 돌이야, 한 돌. 것 같아요. 약간 이야, 추루까지. 어이구. 됐다. 풍자 케이크. 그럼 풍자 케이크 완성. 봐봐. 꽃갈 모자 있어. 화면에. 꽃갈 모자 볼게. 꽃갈 모자. 어, 안방에 있다. 생일 축하해. 축하해. Happy birthday. 좀만 기다려. Happy birthday. 후자, 엄마 아빠 만났어. 좋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 안 돼. 가만히 있어. 후자야, 태어나서 고마워. 사랑해. 자, 불어. 자, 불자. 자, 하나. 같이 불자, 불자. 자, 하나, 둘, 셋. 우! 잘 됐다. 이쪽에서 먹어, 이렇게. 맛있죠? 그래서 풍자가 좋아하는 거 유주엄마 딱 만들었어요. 마카롱만 있으면 돼, 딱 모양일 때. 예쁘죠? 핑크색도 들어가고. 맛있다냐? 우리 잘 먹네, 그래. 곱죽은 먹네, 곱죽은 먹어. 맛있다냐. 다 마카롱 위에다 다 떨어뜨린 거 같고.